Few moments later.출근이라서 지금 여유롭게 준비를 마쳤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What's in my bag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그 지난 브이로그에도 나왔는데 유니폼 스토어에 가서 가방을 새로 받았답니다. 가방 유니폼이 다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는 주기가 있어서 이 가방은 3년인가 4년 만에 바꾸는 건데 미루고 미루다가 최근에 바꿨어요. 저는 이 가방을 뭐 일하러 갈 때마다 계속 매니까 몰랐는데 이 가방이 예뻐 보였나 봐요.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 유니폼의 일부랍니다.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?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가방 속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랑 달라진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.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.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짐을 줄이고 줄이고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넣고 다니는 것 같은데 먼저 에어팟이고요. 뜨개를 해서 만들어서 파시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.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꼬리도 달렸다고요. 저랑 좀 안 어울린다는 말이 많았는데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. 이게 가방 속에서 찾기가 되게 쉽답니다. 지갑. 이거는 루이비통에서 샀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두 칸 있고 여기 안쪽에 카드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요. 이 친구들이 이거 지갑 보고 넌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구나. 어떻게 지갑까지 빨간색이냐고 막. 근데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 빨간색이랍니다. 촌스러운 빨간색 아니고. 그리고 수첩, 이거는 브리핑 할 때 알아둬야 될 거, 기억해둬야 될 거, 그 비행의 특이사항, 네, 그런 정보들 기록해놓는 수첩이에요. 저는 이런 식으로 뭐 대기지택 같은 거 붙여놓고 편명이랑 뭐 비행시간, 같이 일하는 크루들 이름, 내 포지션 이런 거 적어놓는 겁니다.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제 브이로그에 몇 번 등장했었는데 포켓파이예요. 이것도 옛날에 영상에서 설명 되게 길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 디바이스가 와이파이를 잡게 해줘가지고 또 웬만한 100개국 이상을 커버하는 디바이스예요. 요새 레이오버를 안 하니까 안 쓴 지가 오래됐네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다닙니다. 호텔에서 주워온 볼펜들인데 이거 아마 저희 크루들도 알 거예요. 되게 부드럽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옆 동네 에뛰아드 볼펜도 있어요. 제가 작년에 휴가 갈 때 에뛰아드 타고 인천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에뛰아드 크루님이 글쎄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. 저 비행 내내 쿨쿨 자고 있었는데 쪽지랑 해가지고 이거랑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.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제 여권이랑 비행에 필요한 서류들, 뭐 건강 관련 서류랑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. 이거는 매 비행마다 브리핑에서 시니어 크루가 있는지 꼭꼭 확인을 한답니다. 여권에 여기 스티커 보이세요? 두바이 입국한 날 공항에서 코비드 테스트를 받았거든요. 그러고서 받은 스티커.
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희 PA. PA가 뭐냐면 Passenger Announcement, 기내방송 문? 안내문? 기내방송 문이에요. 한국어 버전. 제가 한국어 스피커니까 인천 비행을 할 때는 그 나라 로컬 스피커 중에 한 명이 코리안 PA를 하겠죠? 제가 또 얼마 전에 인천 비행을 했었어가지고 이게 가방에 들어있네요. 약간 저의 허름한 파우치. 제가 예전 영상에는 이게 액체류고 이러니까 그때 아마 이케아 지퍼백 이런 데 넣어갖고 다녔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? 근데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사실 뭐 요새 마스크 쓰니까 수정 화장을 잘 하진 않지만 정샘물 쿠션 쓰고 있고 커버력이 적당히 있어요. 이거 립밤 요거 더 페이스 작건데 몇 개째 쓰고 있는 거 짜뚜짝 시장에서 산 거울입니다. 이번에 해리미가 한국 갔을 때 선물해 준 건데 템버린즈에서 나온 핸드크림 손세정제인데 둘 다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. 특히 뭐 핸드크림은 핸드크림인데 손 세정제에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수 있다니. 사실은 갖고 다니긴 하는데 아꼈습니다. 너무 쓰기 아까워. 우드 베이스에 그런 중성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향이 난답니다. 잘 쓰고 있어요. 반지꼬리 있고요.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갖고 다닙니다. 베도라지 진액. 이거는 허니 진저티인데 이게 아마 태국 제품일 거예요. 약간 감기 기운 있거나 목이 안 좋거나 이러면 타먹으라고. 크루 친구의 강력 추천템이었어요. 이거 피셔맨스 브랜드. 저 목이 너무 잘 잠겨서 이런 거를 갖고 다니고 있어요. 태국어가 써있는 거 보니까 제가 태국 갔을 때 샀나 봐요. 교촌치킨에서 받은 물티슈. 에미레이트의 상징이죠. 레드 립스틱. 저는 좀 맑은 기본 레드 컬러를 즐겨 발라요. 요런 색깔. 이것도 바른 지 진짜 오래됐네. 요거는 키코 제품이에요. 오늘은 최근에 비행에서 만난 동생들이랑 밥을 먹으려고. 사적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. 이런 식으로 새 친구를 사귀는 거죠.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발랐답니다. 카메라. 3 feels restaurant, you know this? It's where? Chelsea City. Number 3? Yeah, and feels F-I-L-S. Dubai에 이런 곳이 있어. 아, 레이어 본 것 같아, 여기. 와, 너무 멋있다. 나는 구독자네요. 저 진짜 옛날부터 구독자예요, 진심. 언니 처음부터. 그 구독자이자더니요. 이자 출연자. 드디어 자리를 받았습니다. 뭐 안 좋은데, 여기서 완전히 뻥 뚫려 있어요.
아니 원래 보잉이었어. 근데 갑자기 로드 폭발하면서 한타국으로 바꾼 게 한국인의 미안. 되게 한 입씩 이렇게 남겨놓은 모습들. 한 입씩 먹읍시다 빨리 이제. 우와. 나도 안 가봤어. 먹으라. 어쩌고. 언니 갑자기 눈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이거? 내 손이랑 비교. 뭐지? 되게 두바이스럽다. 여기. 그죠? 진짜 두바이스럽어요. 찍으면 편집한 거 올리는데 얼마나 걸려요? 편집하는 거 하루에서 이틀? 아, 그 내 컨디션과 집중력에 따라 좀 다 힘들면 못하고 막 필 받으면 막 하루 종일 해서 끝내고. 저희는 배고파서 솔트버거 먹으러 왔어요.